하고.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다시 보면 호스트를 중계합니다. 아, 이게 안 풀리는구나.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 문명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차윤서입니다. 네. 2학년을 이제 마쳤고, 내년에 3학년이 됩니다. 벌써.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학과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학과가 좀잘안 알려져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이름도 생소하고, 그리고 설령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좀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입시 준비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 좀 학과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렇게 길게 학과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학과가 이제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줄여서 학교에서는 보통 아오문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 것도 이 학과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제가 준비를 할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한번 좀 이걸 새로 작성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추상적이고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저희 학과가 도대체 뭐 하는 덴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언어, 문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라는 건요, 기존의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학문들은 주로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사실 아시아 지역은 조금 주변화되고 조금 덜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의 취지는 사실상 이런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타파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여기 나와 있는 4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연구가 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일본, 동남아, 서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 이렇게 4개의 세부 전공을 나누어서 이 지역들을 조금 제대로 이해해본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한다. 이런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전공 중에 하나를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한 전공에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도 이 학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학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 공부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많이 좀 체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전공에서는 일본어 수업들이 열리고 동남아시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아, 태국어 뭐 이렇게 열리고 있고 그리고 서아시아 전공에서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이렇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전공에서는 산스크리트어랑 힌디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언어 수업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 언어를 뭐 기초부터 배우는 그 정말 외국어 수업다운 외국어 수업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문학이나
해당 외국어로 쓰여진 텍스트를 직접 읽는 그런 원전 강독 수업 같은 것도 학과에서 되게 주력하는 그런 강의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시아, 그리고 언어, 이렇게 저희 학과의 성격을 소개해봤고, 마지막 한 가지 요소는 문명인데요. 이 문명이라는 게 되게 와닿지 않고 사실 되게 추상적이고 큰 범주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수업들도 좀 다양한 방면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네개 지역의 역사도 배우게 되고요. 정치, 그리고 종교나 사상, 철학, 뭐, 예술, 문화, 이런 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정말 다방면의 것들을 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뭐, 전문가로 키워내겠다. 뭐 이런 것이 저희 학과가 설립된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인 거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지역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다방면의 것들을 이해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조금 입시에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후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체 누가 여기를 오고 싶어 했으며 누가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뽑는 인원 자체가 적고 좀 지망하는 인원 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이다 보니까 잘안 알려져 있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가 누가 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소문만 아는 정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냥 저는 지금 2학번이라서 2학번, 2학번 기준으로 좀 이렇게 여기는 지금 써놨습니다, PPT에는. 일반고와 외고 중에서는 사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외고가 많습니다. 2학번이 총 10명인데요. 일반 전형으로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 들어온 인원이 10명인데 그중에 9명이 외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일반고이고요. 2학번 같은 경우에는 9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7명이 외고, 2명이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뭐 외고도 당연히 많고 거의 추가로 전국 단위 자사고랑 국제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반고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여기 제가 이 옆에 학교 이름 써놓은 거는 네, 제 동기들 그냥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외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4대 외고는 많아봤자 한 학년에 뭐한명 정도인 것 같아요. 선배들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외고에서 한 명씩 다 이렇게 온 그런 느낌. 이라서 그래서 비수도권 외고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그래서 일반고와 외고 중에서는 외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과만의 경향성은 아니고 인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네, 그냥 인문대에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고 중에서도 이제 과 전공어에 따른 그런 지원 비율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네개 전공 중에서 일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지금까지 일어일문 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학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은데 그래서 외고 1학과 친구들이 학번별로 꼭 있습니다. 뭐두 명에서 네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고 1학과만 있는 건또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 중국어과 나온 사람들도 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어과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뭐 절대적 다수이다.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닙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두 개만 하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내가 입시를 해서 어쨌든 얘기하고 있는데, 4대 외고는 어디예요?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는. 제가 생각하는 4대 4대 외고는 외고는 처음 들었어. 저는
D 두 개와 D. H와 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HM. 아, 그 본인은 아니잖아요, 그 그래미. 그 저는 아니죠. 아, 본인은 저는 아닙니다. 아니구나. 보통 4대고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쵸. 저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저도 뭐, 저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과를 쓴게 처음이었었는데, 그래서 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그 4대 외고, 방금 말씀드린 그 4대 외고는 그래도 뭐 매년 그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정도는 선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위의 기수들을 보면. 이 외고들은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 지원은 하죠. 어플라이들은 다 하는데 이제 되고 안 되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PT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동기들이나 선배들끼리 얘기할 때뭐그 외고에서 일본어 전공한 게뭐 특별히 유리한 것 같진 않다고들 얘기해요. 어때요? 뭐 학교 때나 다닐 때나. 다닐 때. 이거, 아, 그게 사실. 그렇게 해서 막 일본어과라서 내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어과 나와서 꼭 일본 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꼭막 이게 막그 전공한 게 되게 유리한 조건처럼 비춰지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중국어과 나와도 중국 영중이랑 중국어 나온 친구들이 이제 선후배나 동기 중에 조금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서도 그냥 충분히 잘 만들어서 올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학번별로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인문대 전체가 뭐 이렇기도 한데 그냥 상당히 적고 뭐한 학번에 9명 내지는 10명 이렇게 뽑으니까요. 그래서 소수과입니다. 근데 다만 뭐 아시아노무명과가 몇 명이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 저처럼 뭐 일반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공 예약생이라는 그런 신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시아노무명학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고정이 됩니다. 졸업 때까지. 그냥 과가 그냥 전공이 고정되는 형태인데 반면에 인문광역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뭐 지역균형 선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정시로 들어오거나 이런 친구들은 과를 정해서 들어오는지 않고 인문계열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뭐 약간의 탐색하는 시간을 거친 뒤에 일정 학점을 채우고 나면 전공 진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서 만약 아시아노무명학부를 선택하는 자신의 전공으로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도 전공이 아시아노무명학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노무명학부가 몇 명이야라고 물어보면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이듯이 일반 전형으로 원래부터 9문이었던 사람 플러스 나중에 들어와서 9문을 택한 사람 이렇게 합쳐져서 9문 수업을 듣는 인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보셨듯이, 그 9문 전공 예약생의 모집 인원 자체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한 자릿수이고, 이제는 9명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적고, 거기다가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 인문 계열생들 중에서 9문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 인문 계열생들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과가 조금 확고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인기 많은 선택 전공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9문 자체가 뭐 들어오기 빡센 그런 전공은 아니거든요. 인문 계열생들한테. 그래서 막이 유입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과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이 적은 인원들을 또 4개의 세부 전공으로 쪼개놓다 보니까 각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전공 수업들이 매우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는 세부 전공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본에는 그 일본의 자체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탁과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일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뭐 많은 수업은 한 20명까지도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타 전공들, 저는 지금 동남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들은 수업 중에 뭐 가장 적은 건 4명이서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들은 전공 수업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아시고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굉장히 소수의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 학교 홈피에 나와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과목들이 매년 열리거나 뭐 매학기 열리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2학기에 열린 과목이다. 2022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이면 2년 후에 열리게 됩니다. 높은 확률로. 보통 짝수의 2학기, 뭐 홀수의 1학기 이런 식으로 병년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수업들이 좀막 수업 전공 선택 과목이 막 아주 막 넘쳐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열리면 들어야 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뭐 소수과라는 게참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이제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휴학이나 뭐 교환학생이나 졸업 계획을 이제 미리미리 학기별로 어떤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다 고려를 해서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업 하나 못 채워서 졸업을 미루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제 선배들이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성비 이거는 좀 부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압도적인 여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학번으로 들어온 10명은 다 여자고요. 그리고 22학번으로 들어온 9명은 남자 1명, 여자 8명입니다. 그래서 성비가 굉장히 여자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인데요. 이렇게 종합적인, 지역학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9문이 그러면 어문 계열인가, 사학 계열인가, 철학 계열인가, 대체 인문대 중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준비할 때도 참좀 감이 안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사실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명으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방대하게 잡은 이유는 이걸 다 가르쳐 주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할 때 제가 생각했던 아우문의 이미지는 약간 문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와 보면 문명 말고 언어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문, 뭐 사학, 철학 이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가 또각 세부 전공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 전공이 달라서 전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교수님이 사실 세부 전공별로 교수님들이 아주 많지 않고 그냥 뭐두 분, 세 분, 뭐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어떤 공부를 해오셨느냐에 따라서 열리는 수업들도 약간 그런 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두분 계시는데 한 분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셔서 뭐 인도네시아 근현대사 위주로 공부를 해오신 분이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정외과 정치외교학 저희 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오셔서 계속 정치학 동남아 정치 위주로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열리는 수업들 과목에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 동남아의 국가와 사회, 세계사 속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종교와 문명 이런 식으로 조금 역사랑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의 성격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수업 제목들을 보면 뭐 일본 근대 문학, 일본 근대 시각 문학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교수님들 전공이 일본 문학을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고고미술사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술이나 문학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린 수업들이 일본 전공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문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약간의 좀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가 전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세부 전공별로 어떤 수업들이 열리는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뭐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설 과목들 그 과목들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뭐 대부분 열리는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계속 안 열리고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최근 2년간은 열린 걸로 제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문학이나 예술 이런 쪽의 수업들이 많은 것 같고, 동남아는 뭐 이런 식으로 역사나 국제 문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문학이 안 열리는 건 아닌데 한두 개밖에 없고, 네, 교수님 전공도 원래는 문학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고,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관련 수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슬람 사상, 뭐 철학, 종교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현대사의 쟁점들 이런 거 강의 계획서 열어보니까 막뭐 중동 국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수업들도 열리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도는 좀 현대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좀 옛날 역사나 뭐 사상, 예술 이런 거 힌두 예술, 뭐 이슬람 예술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도도 그 교수님이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이셔서 그래서 예술 수업이 조금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문명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건 언어 수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각 언어 각그 세부 전공별로 정말 많은 언어 수업들이 열려요. 다만 이것도 다 열리지는 않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수강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과목들은 잘안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터키어는 제가 열리는 걸못본것 같아요. 폐강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언어 관련해서 일본어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일본 전공은 아니지만, 외고 일본어과 출신 친구들은 또 아무래도 일본에 기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를 전공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급 일본어를 졸업요건으로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본어 JLPT N2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그래도 외고 입장에서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 강독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문헌 강독, 그 일본어 텍스트를 읽고 수업하는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그런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택하시는 그런 자료가 국내에 번역본이 없는 그런 작품을 주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야 하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본어가 막 생각보다 일본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를 요즘에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20학번, 21학번. 네, 그리고 서아시아는 아랍어를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는 동기들은 보지 못했고, 아직 다 그냥 아랍어 1, 2부터 시작해서 중급 아랍어 쭉 듣고, 고급 아랍어 쭉 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요네 과목들은, 4개 전공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다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라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을 다루고, 뭐, 서구 중심 시각을 타파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수업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그러면 지금 이 아까 그네 과목은 네. 전공 선택이에요? 전공 필수는 아니고? 여기에서 앞에 있는 두 개는 전공 필수고요. 뒤에 있는 두 개는 전공 선택이에요. 그 전필이 얼마나 돼요? 졸업 저 36대 전필이 36에서 뒤에 제가 여기 아 써놨는데요. 나오는 오케이 저희, 네 여기서 들어봅시다. 네, 바로 설명을 할까요, 제가? 네. 네. 저희가 전공 필수 과목은, 전공 필수, 그 학점은 졸업 때까지 39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저희는 전필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두 과목 정도면 좀 굉장히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전공 필수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는 많이 못 봤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문명론 입문. 이거는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때 새내기들이 다 같이 듣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연구 지도, 이거는 졸업 논문, 졸업하기 전에 듣는 수업입니다. 딱요두 가지만 이제 필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전공 선택 과목, 자기가 세부 전공 정해서 그거에 맞게
그냥 원하는 거 들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옆에, 이거는 인문대 졸업 교정인데요. 그외 필수 요건, 이건 인문대 졸업 요건인데, 전공학점을 빼고 이제 남은 학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뭘로 채우게 되느냐, 뭐 교양도 들어야 되고, 하지만 인문대는 복수 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을 하거나, 심화 전공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시아 언어문학부는 신생 학부이고, 개설되는 과목이 심화 전공을 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택해야 합니다. 다른 인문대 학생들은 요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볼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약간 지역학 같다. 되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인문학인 것 같아요. 인문대인 이유가 바로 언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졸업 요건을 찾아보면 자기 전공 지역에 해당 언어 하나를 주 이수 언어로 정해서 세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필수 이수 교과목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선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제주 이수 언어로 정해서 그 과목을 3개 이상 들어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필수 이수 교과목이라는 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 강독이 달린 수업들이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중급 이상의 그런 난이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업을 포함해서 라는 건 결국에 어느 정도 열심히 언어를 계속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 비중이 꽤 높은데, 다만 이제 인문대 학생으로서 저는 원래 뭔가 인문대를 가고 싶었던 건 아니고 좀 사회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이런 언어의 비중이 꽤나 높다는 거. 저희 학과의 졸업 요건과 인문대의 졸업 요건을 다 합치고 나면 외국어를 정말 많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인도네시아어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졸업 때까지 이렇게 많은 외국어를 다 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대학 영어가 아니라 기초 영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영어를 세 과목까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문대 졸업 요건에 따라 제2 외국어 과목을 3개 들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중급 이상이어야 한다. 이걸 포함하고 나면 이렇게 수업을 총 8개, 최소 7, 8개씩은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학년 내내, 그리고 3학년 때까지도 한 학기에 최소 언어를 하나씩은 듣게 돼요. 저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어문학을 좀 즐기는 친구라면, 어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좀 주저하지 않고 이 학과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와서 좀 재밌게, 인문대 와서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과에서 뭘 배우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입시에 좀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거,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라서, 뭐 이게 교수님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주변 사례를 참조했을 때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네개 설부 전공 중에서 자기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서 이 학과를 지원하는지 하나는 그냥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정해서, 왜 하고 싶은지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중에서 원래 동남아시아로 써서 들어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실제로 전공을 동남아로 선택을 했는데, 국제개발협력 ODA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특히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뭐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지원할 때 서아시아를 썼었는데, 뭐, 이슬람 당시에 뭐 I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런 무장단체들이 어떻게 서구 사회랑 충돌을 했는지, 그 가운데에 이슬람이라는 요소가 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세부 전공을
정해서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1분 전공 애들, 어차피 일본 학과 친구들은 다 1분 전공을 쓸 테니까, 나는 외고 일본 학과가 아니면, 그럼 일본 전공을 좀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원할 당시에는. 근데 와보니까, 일반고 친구도 일본 전공하고 싶다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 학과 나온 친구도, 러시아 생기부에 러시아 절반, 일본 절반, 이 정도 비율을 채워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꼭 일본 학과가 아니라고 해서 막 심각하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닌가요, 선생님?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번 그거는 네 일단 맞아요. 케이스 바이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서 하나 조금 걱정되거나 첨언을 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동남아 쪽으로 잡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문 가겠다고 저희 굉장히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동남아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여기 하면 자원이 많고 저 젊어서 뭐 노동력이 풍부하고 해서 이 어프로치가 뭐냐 하면 그 약간 식민지 개척하러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서 그건 좀 되게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일본 관련해서도 이제 그거는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일본 정치 얘기를 엄청나게 넣어놓고서 자기 암문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차라리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해라 그게 더 맞는다 이과에는 네. 왜냐하면 문화나 문명 쪽이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포커싱들은 조금 잘못 잡고 오는 거인 것 같아서. 제일 당황하는 건 마치 식민지 개척하는 거 가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건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저도 뒤에다가 조금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은데, 일본 그 러과 나온 그 친구는 일본 문학에 관심이 많다고 썼다고 합니다. 원래 실제로 일본 문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어서 일본 문학 이야기를 많이 썼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학과에서 온그 외국 일본학과에서 이 과를 지원한 친구들은 다른 과쓸때 일어 일문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공 수업들이 좀 문학이나 예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지원하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치를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동남아 정치는 뭐 약간 미얀마 난민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민족주의 그리고 역사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지금 어떻게 남아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요즘에 자원개발 뭐 경제협력 이런 것보다는 교수님들은 좀더 본질적인 역사 얘기나 사상 얘기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서지원 교수가 특히 그렇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는 또 유명한 역사학자시니까. 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어 그 외국어가 학과 공부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랑 외국어 내가 영어 성적이 좋다. 그리고 제2외국어를 잘한다. 이건 좀 좋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문대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학 후에 한 가지 주 전공 언어를 선택을 해서 쭉 배워나가야 하고, 일단 학과의 모토 자체는 이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어를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따라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런 평가 이외에도 영어를 못하게 되면 입학하고 나서가 약간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동남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동남아에 대한 국내 논문이나 연구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영어 자료를 하나씩 다 읽어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영어가 편하지 않으면 그게 좀 약간 장벽이 된달까? 그런 경우를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주시는 리딩 과제 역시 영어로 된게 많은데, 그거를 계속 안 읽게 되면 사실 문제가 커지니까, 결국엔 영어를 하는 건
영어를 잘하는 건 굉장히 큰 가산점이 되고 본인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일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어를 좀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업에서 다루는 텍스트들이 막 일본어 만만치 않은 일본어라서 그래서 일본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어가 이 학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서울대가 왜그 교양으로 하는 외국어 수업에서는 외고 전공, 그 전공으로 한 친구들은 못 듣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아. 일본어를 전공했으면 뭐 핸디캡을 아. 준다든지 그런 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외고 친구들이면 집중 일본어, 아, 그, 이게 정확, 지금 제가 일본 그 언어 규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본어, 근데 일본어는 약간 그 다른 세계 전공에 비해서 열리는 과목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뭐, 다른 제가 듣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것들은 일반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서 그 똑같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만약에 전에 외국 학교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으면 이걸 들을 수 없고 뭐 이런 규정들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일본 친구들은 집중 일본어를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과는 예를 들어 나는 언어나 외국어에 별로 소질이 없거나 흥미가 없다. 그러면 다니는 게 괴로울까요? 영어는 약간 솔직히 어느 정도 네? 영어는 솔직히 서울대 인문사회계열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건좀 민망한 얘기고 20년 전에도 우리 때도 다 리딩은 영어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 다른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 난 별로 소질이 없거나 흥미가 없다. 그러면 다닐 때좀 괴로울까요? 일단 괴로운 이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외국어를 제가 막 싫어한다고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와서 어쨌든 졸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듣는 게큰거 같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과를 온게좀 문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했던 게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 외로 외국어를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문대를 왔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매 학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해요. 그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또, 막, 이게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어려운 언어를 막 배우게 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고, 다 그냥 처음 배운다는 전제하에 초급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하면은 합니다. 네. 일반고에서 온 친구도 제2 외국어가 고등학교 때 일본어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일본어를 막 능숙하게 잘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주어진 교과과정 내에서 이수를 해서 온 친구인데, 친구는 와서 그냥 뭐 조금 처음에는 외국어에 비해서 뭐 조금 내가 외국어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니다 보니면 그냥 다 결국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너무 외국어 싫고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잘 적응을 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이라고도 할수 있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는 지역들, 저희가 학과에서 커버하는 지역들 중에, 일본은 뭐 조금 예외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3개 지역들, 동남아,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 이렇게 3개 지역들은,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거니와, 플러스 좀안 좋게 비춰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이거를 학과 공부를 하면서 더더욱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기사에 뭐 동남아 관련 뭐 주제를 대충 검색을 한다 아니면 서아시아 관련된 주제를 검색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부정적인 기사가 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아시아 이슬람 대충 치면 이란에서 뭐 사형을 시킨다 이런 그 자극적이고 좀 미개해 보이는 그런 뉴스들 위주로 많이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몇개 보고 그거를 주제로 선정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생기부를 체험하게 되면
만약 그거의 전적, 이 국내 기사? 이런 단편적인 기사에 조금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기부를 만들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뭐, 난민 문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뭐, 식민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뭐, 지금 경제개발이 잘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안 좋은 얘기들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생기부를 채울 때는 이렇게 그냥 몇개 기사 쪼들쪼들 해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뭐 필독서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고 뭐 생기부에 많이들 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과 얘기만은 아니고 대부분 모든 과에 다 적용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특히나 이런 많은 유명한 고전들은 좀 저희 학과에서 지향, 원하지 않는 방향성을, 그런 관점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균세.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고 너무너무 많이 생기부에 이제 들어가는 책인데 일단 1번으로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책은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만약에 생기부에 들어가 있고, 이걸 읽고 내가 막 굉장히 이런 관점에 공감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이건 저희 학과가 원하는 서구 중심 시각의 타파라는 그런 테마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기사 헤드라인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게 됐는지, 뭐 우리나라랑 동남아랑 뭐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뭐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저희 학과가 추구하는 그런 큰 그림과는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많이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할 수 있다. KCI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논문들이 KC 그 여러 논문 사이트가 있는데 KCI의 동남아 논문들이 거의 다 올라온다고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저 여기 적어놨고요. 그리고 아시아 연구소 학교에 있는 아시아 연구소에서 아시아 브리프 뭐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 이런 식으로 칼럼 같은 거를 좀 주기적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달달달 뭐다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다 머리에 들어있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들어가서 쭉 한번 그냥 가끔씩 읽어보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고 뭐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와 고전을 제가 써놨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역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사회대 쪽 전공 같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인류학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끊임없이 언급되는 책들은 다 보면 인류학자들이 쓴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뭔가 너무 어려운 논문이나 뭐막 너무 그냥 고전? 막 그냥 아무 고전 읽는 것보다는 굳이 좀 어려운 책 하나를 선정하게 된다면 인류학 쪽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비판하고 뭐 오리엔탈리즘을 반박하고 이런 관점을 채택한 책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써놨는데요. 이건 뭐 너무 아카데믹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수업에서는 시각문화 다른 수업도 좀 있고 예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린 수업인데 해안부 동남아시아의 사회와 문화라는 수업이 열렸는데 거기서도 학생들이 이 특정 국가, 동남아 국가 하나 정해서 뭐 관련된 영화나 다큐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발제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서 영화에서도 꽤 괜찮은 소스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Y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학생들이
정의나 국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의 그리고 국제화의 호환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사회대 수업이랑 좀 결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대의 정치 그리고 인류학 수업과 좀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큰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 있는 그런 뭐 수업 목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 뭐 식민지 시대, 뭐 민족주의 아니면은 뭐 이주민들 같은 거 정체성의 정치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좀 비중 있게 다루고 하기 때문에 정의랑 국제를 준비하면서 아우문을 같이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동기들 중에 상당수가 연대 UD, 하스, 그리고 고대 정의 국제를 찍고 온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절반 넘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생기부를 쓸때뭐 국제 개발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남방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면 중동 지역 분쟁, 아랍의 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리의 정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의 국제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아우문을 쓰는데도 당연히 지향점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국제와의 투트랙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아우문 딱 들었을 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게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약간 반신반의를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두개 같이 준비하는 게 정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그렇습니다. 입시적으로 하나만 짚고 가면, 네, 그래서 호환성은 높죠. 호환성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되게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뭐 잠깐 스쳐갔지만 이제 소위 그뭐 사대외고라는 표현을 한번 어쨌든 제출을 보다 좀 인기가 있는 외고에서 여기가 아마 09학번인가 10학번인가가 최초일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히 어쨌든 10년 1학번 어쨌든 10년이 채안 10년 1, 된 거든데 13? 뭐 이때인 걸로 13,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그 정도 했는데. 초창기 역을 되게 알기로 우습게 알았어요. 아니, 어쨌든 우리가 보통 사회대보다 인문대가 좀 입시적으로 덜 치열하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처음 13년, 14년, 15년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오시면 정해 준비해왔는데 좀 낮추려고요. 어디 가시게요? 아, 뭐 아홉문이나 갈까 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거의 족족 떨어져 나갔죠. 여기가 그래서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 치열한 과고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게뭐 이제 인문대에서 여기가 제일 덜 알려져 있으니까 제일 비인기 학과 아니냐? 뭐 제가 구체적인 과 얘기 좀 그렇잖아요. 뭐 노원 오문과보다 여기가 더 인기 없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센 과이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는 정해 가려다가 낮춰서 들어오는 과는 맞은데 그만큼 치열한 과라는 건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죠. 네. 아, 그리고 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 와서 만족도 측면에서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동남아 선택한 것도 막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한건 아니었는데, 그냥 와서 수업 듣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공부랑 결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웬입니다. 세부 전공을 그럼 언제 선택을 하느냐? 이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얘기 드렸던 아시아 문명론 입문이라는 수업이 가장 기초적인 수업이라서 1학년 1학기 때딱 입학을 하게 되면 새내기들이 다 같이 이 수업을 듣습니다. 이 수업은 4개 세부 전공의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수업이라서 하나씩 다좀 맛보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막 심도 있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지만 좀, 또 아, 이런 쪽이구나. 이 교수님은 이렇구나. 이 정도의 가닥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아시아 문명론 입문 수업을 듣고 원래 서아시아를 가려던 계획을 이제 철회를 하고 이제 아, 여긴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슬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재미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고 제가 이때 동남아에 완전 꽂혀서 선택을 한 거는 또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 선택지를 소거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또 주변 친구들 보면은, 일본 외국 일본어과 출신인데,
이 아시아 문명론 인문 수업을 듣고 서아시아로 마음을 굳히신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기가 느끼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2학기 때가 되면 이제 각 세분자공국별로 열리는 여기 보이시는 동남아시아 문명의 이해, 일본 문명의 이해 이런 수업들이 각각 학과별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염두에 둔 학과의 수업들을 보통 2학기 때 이제 듣게 됩니다. 저희 때는 이랬는데 새내기 그 2학번들은 또안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원래는 2학기 때 하나씩 전공 선택 과목, 탐색 과목들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을 못 정했다 하면은 이때 뭐그한두개 정도 들어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학년 때까지는.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수업 뭐 두세 개 정도 들어보고 조금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한 상태로 2학년 시간표를 짜게 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선택 과목, 그 세부 전공의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공 진입의 신청 그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한 학기에 한번이 절차가 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한 번씩 열리는데 뭐 이건 시기가 뭐 전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졸업 전에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보통 2학년 때 한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진입 신청을 하진 않아도 2학년 때쯤 되면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막 우후죽순으로 매 학기씩 세네 개 열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차근차근 들어야 어느 정도 졸업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 2학번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냐?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9문 학생들이 10명인데요. 중에 동남아시아 4명, 일본 3명, 서아시아 2명, 그리고 남아시 인도는 없습니다. 인도는 몇 년째 없어요. 그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인도 선택한 사람은 거의 1, 8학번 이때부터 아마 아예 없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계속 없고 네. 이 나머지 3개 중에서 그냥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동남아시아와 일본이 많고 그 다음이 서아시아, 그 다음이 남아시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처음부터 입학 전부터 마음을 확실히 먹고 난 이거 하겠다 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하겠다 해서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진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냥 선배들이 많이 하니까 아니면은 외국어 졸업 요건 채우기가 조금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길을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당시에 선호도가 실제로 전공 선택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않는다 반드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입니다. 졸업 후 진로에 관한 건데요. 이게 2013년에 만들어진 학부라서 아직 졸업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남자 선배들은 뭐 1617 졸업하고 있는 것 같고 여자 선배들은 뭐1819 슬슬 졸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본이 많진 않지만 선배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일반적인 문과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그냥 유사합니다. 저희 이런 지역학 공부에 특성을 막 살리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 인기 많고요. 그리고 5급 공무원도 인기가 많고 고시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PD나 기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영 목전에서 사기업 취직해야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계속 요즘은 이게 원래는 인문대의 CPA를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몇년 전에는 정말 없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복수전공 진로의 연장선에 있어서 이제 복수전공도 택하게 되는데 경영경제의 인기가 저 입학할 때또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높았는데 그 코로나 거치면서 점점 더 높아졌다고 그때 선배들이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쿨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나 외교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 외에 만약에 경영경제가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벤처경영 같은 그런 연합전공, 연계전공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 문화, 이게 요즘 가장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딩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합적인 건데, 언론정보학과랑 컴공이랑 같이 만들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측면의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대충 전달을 다한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까지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으로 좀 편하게 질문들 주시고요. 질문을 주실 동안 일단 제가 궁금한 세 가지를 좀, 아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본인은 부전이나 복전을 아직 안 하죠? 3학년부터 하죠? 아, 2학년부터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아, 결정을 그 모르고 있어요. 30, 네? 부전과 복전 중에 뭐 어느 쪽으로? 아, 저는 이것도 뭐 제가 막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니요. 저는 1학년 때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뭐 남들 다 한다는 경영도 써보고 경제 복전도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외교 좋아했으니 가고 싶어 했으니까 뭐 외교도 복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줏대 없이 1학년 때 넣어놓고, 그래서 수업을 수강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수업을 수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일정 학점수만 채우면 복전 신청이 가능해져서 그냥 일단 넣어두고 생각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학점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 넣어두고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강했고, 1학년 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건 지금 형식상으로는 경제랑 외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경제는 아마 안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교 수업은 계속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제가 살릴지 안 살릴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요즘에 드는 생각은, 북수전공까지 해야 될까? 그냥 부전공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두개 써야 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만만치는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본과대학원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 교수님들은 굉장히 장려를 하시죠. 그럴 것 네. 같은데. 근데 일본은 있어요. 일본은 있고 동남아는 없습니다. 동남아는 지금 대학원생이 없어서, 그래서 가끔 뭐 대학원생 지원금으로 나오는 거 학부생들한테 밥 사주시고 하시는데, 근데 아예 대학원이 대학원 없는 거예요? 다른 대학이나 다른 과에서 온 사람도? 네네 그래서 동남아는 지금 없습니다. 일본은 몇명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이 안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그러면 지금 2학번에 동남아 전공이 4명인데, 그럼 이제 같은 동남아 전공 아래 위로 뭐가 좀그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어요? 전공들. 이거는 이거는 좀과 분위기라기보다는 뭐 인문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막 이렇게 유대감이 엄청 있고 진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개인 플레이의 성격이 강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고, 그리고 원래는 좀 선후배 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그냥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나마 동남아 2랑 동남아 20은 조금 그래도 친한 편인 것 같고, 뭐, 그런데, 없진 않은데, 그냥 학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고, 제가 알기로 서아시아 전공끼리는 좀 유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서로 수업도 계속 같이 듣고, 이런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아니, 동남아도 1학년에 4명이지만 그거 합쳐봐야 20명, 25명일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다 아래 위로 털어봐야. 그렇죠. 동남아, 그래서, 2학번은 조금 낮긴 한데, 2021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그, 뭐, 광역이나 정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쪽 전공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같아요. 많지 않죠. 한학 교수님들이 두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위기입니다. 네. 면접 분위기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환영한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한 학기에 뭐, 2명? 뭐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두세 명 정도. 그럼 다 어디 가요? 영문가요? 영문, 중문? 아, 몇년 전까진 영문, 중문이 가장 인기였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요즘에 원탑은 언어인 것 같고, 아, 언어. 언어? 네, 언어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밍 하려고 그러나 보다.
맞아요. 그 C 언어, 컴퓨터 언어, 그것 때문에 많이 아, 갔을 것 같아요. 또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네요. 혹시 뭐 들으시는 분들 다른 질문거리 없으실까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요런 형식의 설명회를 지금 다섯 번째 했는데, 지금 2학년 2년밖에 안 다닌 거 치고는 굉장히 좀 뎁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과 분위기가 약간 아카데믹한 느낌이 드는, 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워낙 또 초년생 학생이 고3 때부터 대학원에 가지 않을까 하는 약간 불길한 느낌을 줬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패컬티들 전공이, 그러니까 교수 전공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약간 이런 전공들을 다 모아놨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연계 전공 느낌도 좀 들고, 단일 학과라기보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최근에 어쨌든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쏠림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는 예전 같진 않지만, 어쨌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는 뭐 요새 뭐 수능에서 잘 받았다고 교차 지원에서 들어갔다가는 거의 못 견디고 나가겠네, 이공계 애들은, 그죠? 아, 인문대요? 네, 특히 인문계에서도 이과는 왔다가는 뭐 이공계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잘못 다닐 것 같은 느낌 확 드는데요. 어때요? 그래요? 본인 생각? 아, 여기 저기 아, 저희 학과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여기 것 약간 문사철의 종합학원. 같아요. 이거는 막 저희 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맞아요. 그 문서처를 다 해야 되니까 뭐 애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인문대 내에서도 태반일 거예요. 네, 제대로 뭐안 알려져 있고, 저도 어디 가서 뭐 무슨 과세요? 하면 아우문이에요. 아, 거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다 맨날 설명을 하고 다녀서 좀이그 교차 지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건 그냥 언어가 그냥 좀 무난하게 먹히는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게 너무 싫다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이공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학을 탄핵하고, 뭐 아니면은 뭐 철학, 차라리 철학 좀 가는 것 같아요. 막 기호 논리학? 논리학 수업 같은 건 조금 낫다 이러면서 그런 쪽으로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서남아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동남아를 공부하게 되었군요. 맞아요. 서아시아를 들었는데 학생을 너무 이슬람 공부했던 것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저희 과 이야기는 아니고, 인문대 다른 과인 언어학과에서 컴퓨터, 약간 뭐, 옛날에는 정말 정통 언어학만 했다면, 요즘엔 좀 C 언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요런 쪽 수업이 한두 개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문대생들이 활로를 모색하고자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면 일단 워낙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줘서 차인사 학생은 우리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후반부는 저희가 좀 이제 공지해 드렸던 내용 간단히 10분 정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아요. 네. 네, 일단 우리 재학생하고 같이 했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입, 고입 리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른 설명회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일단 뭐 일반고. 여기서는 일반고도 일반고인데, 일반고 중에 특히 이제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가 코로나만 끝나면 과연 괜찮아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 동안 네,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 문제의식의 출발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수시는, 일단 수시는 뭐 아마 오늘 고대 4차 취합되면 거의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고입은 이제 내일 정도의 자사고, 광자고라고 하죠. 그렇죠? 광자고, 광역자사고 정도 면접이 끝나면 끝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데요. 우선 이제 요첫 번째 결과가 요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일반고 비중이 감소했다. 요건 제가 좀더 구체적인 기사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잠시만요.
공개를 좀 풀고, 구체적인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뭐 주요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고, 아까 보신 건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고 교육 전문지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조금 떴죠. 그래서, 서울대 수시학교 배출고등학교가 11년새 167곳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입시 전문가들도 좀 설왕설래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어쨌든 일반고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일반고 출시 46%로 3년째 감소를 했다. 자사고 특목고는 45.4% 늘었다. 이걸 제가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특히 이제 정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면 정시 쪽에 어째 정시를 하는 학원과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3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대를 가고 싶으면 네 일반고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목 자사고 가지 말라고. 왜? 입시 구조가 뭔가 특목 자사고에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정시가 늘면 특목 자사고가 불리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입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였죠. 왜냐하면 정시가 늘면 특목 자사고 출신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더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연대나 고대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시가 늘어난 한에서는 당연히 보통의 강남에 있는 일반고를 뺀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당연히 첫 번째는 일단 서울대의 그런 이제 구조 변화입니다. 직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전형은 이제 일반고만 쓸수 있잖아요. 대부분 뭐저 자공고 저 자립형공립고가 쓰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직윤이 정시로 가는 정원 대부분이 직윤에서 빠졌거든요. 한 80%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고는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정시에서도 뭐 정시가 느니까 일반고도 더 붙었겠지만 특목자사고는 더 붙을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이게 첫 번째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코로나 3년 동안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현장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들, 현역 고3들이 코로나 3년을 고등학교로 보낸 애들이잖아요. 일반고 생기부 처참합니다. 대부분의 일반고. 특히 이제 공립고등학교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생기보다 텅텅 비어있어요. 심지어 이제 뭐 진로 희망은 미정이라고 써있는 학교도 있어요. 전교 1등이.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 코로나라서 못했어요. 코로나라서 대회를 안 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죠. 학교 측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라서 못해도, 못할 때도, 특목고나 자사고나, 여기서 자사고는 이제 전사고입니다, 주로. 광자고는 학교 나름이고요. 전사고나 특목고들은 뭔가를 다 해서 그걸 대체하는 걸로 다 생김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야 이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생기부가 어쨌든 채워져 있는 애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에서 이게 이미 작년부터 양극화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 1년 정도는 괜찮았지만, 올해는 이제 이게 절정을 이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일반고는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기가 불리할 겁니다. 특히 서울 일반 전형에서. 이건 뭐 당연히 불가피한 경우고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학교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뭐 대학에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뭐 내년 3월이면 뭐 마스크도 벗는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끝나가면 괜찮을 거냐. 제 생각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좀 넘겨볼게요. 줄어야 되나? 그래서 두 번째 기사인데요. 두 번째는 여긴 좀 넘어가기 앞서서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사실상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비 고3,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상 실적도 입시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고 뭐 독서도 빠진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정시 역시 정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수시는 내신이 전부 다 이렇게 잘 모르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상 실적의 그 항목이 3번 항목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생기부를 열심히 써주시던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그 뭔가 수상과 관련된 활동들을 생기부 다른 곳에 흔적을 남겨주고 계세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교육청에서 나온 매뉴얼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그거를 뭐 수상을 했던 참여를 했던 당연히 수상이나 참여란 대회란 말은 못 쓰지만 어딘가 그 활동으로 적어주시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한 학생과 안한 학생이 공평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올해 예비고3들 지금 몇명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애들이 대회도 안 나가고 독서도 안 한대요. 생계부에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거 적어주시거든요. 어떻게? 이미 사실은 세특이나 창체 쪽에서 독서를 기반 활동들을 서술형으로 풀어서 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시 흐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뺀다니까 우린 뺐어라고 하시게 되면은 뺐어도 어떻게든 넣어줘야지라는 학교한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만일에 뭐 이미 고등학교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이건 학교 이름도 제가 될수 있어요. 수상 실적과 독서를 풀어서 생기부에입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들이 여전히 입결이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벨타스 알파에서 최초 학 기준 집계를 한 건데 뭐 순위 바뀐 거 있나요? 여기 아직 공개 안된 일부 뭐 과거나 영재고가 좀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잘 나오던 학교는 잘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일반고 손에 꼽습니다.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체로 일반고들이 그나마 여기 들어있어도 실적들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문고 10명 갔는데 보시죠. 떨어졌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만일 아직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요소들까지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 가는 거죠. 자, 내신을 절대평가한다고 하니까 자사고 경쟁률이 뻥충 뛰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 내신 절대평가가 뭐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어쨌든 이 학교들이 폐지가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이 안정감이 주는 게더 크기는 하겠죠. 요거 자체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넘어가나요? 제가 여기 뭔가 화살표가 떠야 되는데.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입학 경쟁 5년 최고다, 절대평가 10더 치솟을 듯.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겠죠. 만약에 내신이 절평으로 간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내신 말고, 내신 불량이 가장 컸었는데, 수시에서. 내신마저 같아지면 뭐 여길 안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정시학대 이과 선호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여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이 정시확대와 이과 선호는 어차피 전 정시는 자기가 공부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 이과 중시라는 건뭐 어차피 그 일반고에도 과중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뛰었다는 이 분석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사고가 인기가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고교 확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고에서 다 그거 한대요. 뭐 옆학교랑 연대해서 아니 우리 학교 애들 정원 꽉 찼는데 옆학교 애들 정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인기 수업에 대해서 못 받죠. 그래서 이건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중3들이 이미 선택을 했을 거고, 예비, 지금 중2들, 중1들은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일찍 걱정이 많으신 초등학교 6학년 상담을 했었는데, 옵션의 측면에서는, 선택지의 측면에서는 전사고를 갈수 있다면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찐문과라면 외고 가면 되겠죠. 외고나 국제고. 다음에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고교 개편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 규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신까지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은 수시에서 이제 결국에는 사실상의 대학별 고사 형태가 부활될 수밖에 없고 오피셜하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면접 혹은 논술 전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생각해 줘야 될큰 틀에서는. 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가십성인데, 이게 이제 그 사법세란 데서 이제 이게 보도가 나왔어요. 한 국회의원실하고 해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해 뭐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이제 이게 결국 진보보수 양쪽에서 다 이게 결국 절평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을지는 뭐 판단을 유보하고요. 근데 이제 전교 1등도 1등도 못 받는다. 이거는 이제 인원이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사실 어차피 그쪽 학교에서는 특별전형들도 오는 게 많으니까 뭐 농어촌이든 다른 뭐 지역균형이든 근데 이거는 사실 뭐그 학교가 불리하다는 건 약간은 저는 조금 혹세무민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만약 이게 또 부각이 되면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도 1등급 없는 전국 학교 43개는 된다. 이 학교들 어차피 1등급 나와도 수시에서 서울대나 뭐 어쨌든 상위권 오기는 힘듭니다. 교과로도. 여기는 어차피 특별전형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여론이 생긴다면 절대평가로 결국 더 가려는데 가속이 붙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어쨌든 최근 약간 나오는 뉴스들과 대입시사, 그다음에 이제 대입고입 좀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고등학교 고3들 생기부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중3들 생기부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원래 솔직히 광역자사고는 중학교 중간 정도 하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기대를 안 하는데, 전사고나 외고 국제고 가는 친구들은 그래 좀 수준이 비슷했었는데, 이제는 전사고 가는 친구들이 외고 국제고 가는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 격차는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문과라면 외고 국제고 가는 게 기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전사고를 가시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주변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수준에서의 좀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금 예년, 다른 때보다 길어졌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뭐한 1분 정도 기다려서 받고요. 특별히 뭐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UIC에 대한 이제 또 저희가 보통 상반기까지 제가 계속 드리죠, 설명회를. 일단 올해 입결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설명회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내용이든 입시와 전반적인 것이든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독서는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다른 게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고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읽고 기록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서 기록이 저자와 책 이름만 들어간 지가 4년째였거든요.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었어요. 애가 읽은지 안 읽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고 뭔가 발표를 했고, 책을 읽고 서론 뭐 보고서를 썼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독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설명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